1,550원에 30%. 그래도 저점에서 사신 건데 이게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며칠 전에 아, 샀어요. 며칠 전에. 네. 자, 며칠 전에 사실 이 선창산업은 자, 시장이 지금 박스권으로 그래도 회귀했기 때문에 위험한 건 네. 없습니다. 일단은 손절상 가격만 잘 지키면 위험한 게 없으니까 1,3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안 네. 깨지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게 1,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10%죠. 그래서 한 네.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유하셨다가 확 올라오게 네. 되면은 혹시 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안 되나요? 자,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별로, 예. 그쵸? 여기 네. 보면은 이쪽에는 여기가 100만 주 정도가 여기가 실린 부분인데 네. 100만 주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급등할 이유도 지금 당장 없습니다. 얘가 100만 주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만 주 정도에서 얘가 급등하면 얘가 이상한 거예요. 이 네. 100만 주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뭐 300만 주 이렇게 4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실려야지 이렇게 급등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네. 급등이 아니라 반등 줬다 또 빠집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 줄 때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요 정도 고점을 올라오게 되면 한번 매도 타임 잡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저점에서 노리시는데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얘를 노리지 말고요. 좋은 종목도 거래 실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선창사람은 여기를 반으로 쫙 쪼개세요. 쪼개서 때에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여기가 1번이면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1번과 2번 중에. 1번? 그쵸? 왜? 네. 물려도 올라가고, 물려도 올라가고, 급등하잖아요. 그쵸? 잘만 네. 잡으면 수익이 크게 나지만, 여긴 잘못 잡으면 계속 빠지는 자리죠? 네. 그래서 얘는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7,500원까지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반등 줄 때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 거래가 실리면 돌파합니다. 거래가 실리면 이쪽으로 네. 가는데, 거래량이 5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실리질 않으면 얘는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매매로서만 일단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